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대박 났습니다. 시바이누의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역대급 상승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번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릴 테니 보유자분들은 정말 집중해주세요. 시바이누 소각률이 5000% 급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왜 맨날 소각률 얘기를 하냐 하실 겁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바이누는 거의 600조 개의 토큰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큰이 많다 보니 가격 상승이 무척 힘든 거예요. 이 토큰의 개수를 줄여서 희소성을 높여야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소각률이 항상 많을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 소각률이 0%인 적도 있는데 소각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거래량이 많아졌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라 지속적으로 저희는 이 소각률을 체크하면서 시바이누의 방향성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 고래 거래량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거래량, 유통량 모두 상승하고 있다 보니 가격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상승이 가능하겠죠. 거기다 최근 지표에서 나타나는 모멘텀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 지표로 시바이누의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의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최근 시바이누의 수익성 비율이 반전이 됐어요. 현재 분석에 따르면 시바이누 보유자의 56%가 수익권이고 43%가 손실권인데요. 드디어 수익권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러한 시바이누의 전환으로 더욱 강세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러한 높은 신뢰는 투자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 보니 10월에 시바이누가 엄청난 가격 급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앞으로 10월 동안 무려 3배의 가격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하는데요. 이번 달은 옵토버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긍정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걸로 알려진 달입니다. 이건 시바이누의 과거를 봤을 때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해요.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매월 10월에는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고요. 특히 2021년엔 800%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10월에도 이렇게 상승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코인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엄청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이미 많은 이슈 또한 나와 있는 상태죠.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러한 이슈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곧 있을 이번 연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나올 예정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이슈 모두 알고 계신가요? 비트코인이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이 끝나면 앞으로 충분히 2억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이유는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을 따라서 특정 알트코인들이 이제 슬금슬금 급등하기 시작할 텐데 중요한 건 이미 몇몇의 특정 알트코인들은 시장의 하락에는 무관하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AI 테마 그리고 강아지 관련 코인들 여기에 저스틴 선이 언급했던 코인들의 급등 사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코인도 충분히 수백, 수천 배의 강력한 상승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업비트의 코인이 앞으로 수천 배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코인들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 테니 앞으로 코인을 통해 돈을 버는 걸 가장 1순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인으로 돈을 벌려면 중국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코인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인데 미국도 아니고 어떻게 중국으로 버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중국에서 채굴 금지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어땠나요? 비트코인이 즉시 30% 빠졌죠.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과세를 한다 발표했을 땐 어땠나요?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했죠.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보다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암호화폐 시장에서만큼은 미국이 중국을 따라간다는 거죠. 저스틴 선이 지난 6월 중국 법원에서 소송이 승소했죠. 이건 중국의 코인 법률에 대한 변화를 뜻해요. 이를 따라 미국에서도 8월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리플의 사실적 승소로 마무리됐죠. 그리고 이더리움 ETF도 미국보다 홍콩에서 먼저 승인했습니다. 또 중국이 채굴량 1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패권국으로 가려면 미국이 채굴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 그럼 제가 왜 암호화폐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따라간다는지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기축통화를 잡고 있는 국가가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달러가 기축통화를 유지한 지 100년이 넘었고 최근 달러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암호화폐라는 건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암호화폐 시장마저 미국이 챙겨간다면 더 이상 미국을 넘볼 수 있는 국가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 민주당 너나 할 거 없이 미국의 패권을 지키려고 코인을 지지하는 거예요. 중국도 위안화를 기축통화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그중 야심차게 준비한 게 디지털 위안화인데, 쉽게 말해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술도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미 암호화폐의 대장인 비트코인이 눈에 거슬렸고, 그래서 그동안 중국이 비트코인을 쥐잡듯 잡았던 거예요. 온갖 규제와 금지를 했었죠. 그런 중국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미국보다 발빠르게 뛰겠어요. 사실상 디지털 위안화가 실패를 했고, 여기서 늦는다면 암호화폐 패권은 미국에게 뺏기고 기축통화는 물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 규제가 조만간 풀릴 거라는 거죠. 중국에서 코인을 규제 이후 비트코인이 어땠습니까? 4분의 1가량 폭락을 했었죠. 그럼 규제가 풀린다면 못 가도 2억 이상 충분히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2억 이상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이 비트코인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어디예요? 바로 미국과 중국이 2등이죠. 근데 요즘 미국 정부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매각서를 흘려서 코인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오히려 미국 기관들의 비트코인 ETF 수량이 역대급으로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거기다 미국 거래 또한 매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데, 여기서 벌써부터 뭔가 이상하죠? 중국에서도 저스틴선을 이용해서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시도했었죠. 이렇게 비트코인을 서로가 비밀스럽게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저스틴선의 의미심장한 트윗이 나왔어요. 트윗의 내용은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를 해제했다. 이 소식에 맞는 최고의 밈이 뭐가 있을까? 라고 남겼는데요. 벌써부터 저스틴선 역시 중국 코인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시바이누와 도지를 언급했을 때 어땠습니까? 트럼프가 마가코인을 언급한 거는요. 시바이누는 400만 원이 1조가 됐고 마가코인은 900배가 상승을 했죠.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선은 중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고, 그는 암호화폐 부분에서 가장 부자인 기업가인데요. 최근 저스틴선이 만든 민코인 썬도그가 며칠 만에 100배가 상승했죠. 이런 그가 이번에 언급하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알아보면 이 저스틴선이 언급한 중국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중국에서 ETF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저스틴선이 언급한 중국 코인, 최근 자료를 찾는 중 신기하게도 미국 정부의 지갑에서도 이 코인이 발견되었고, 당연하게도 저스틴선의 지갑에도 역시나 이 코인이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난 걸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 고래들로 추정되는 지갑에서도 이 코인이 보이고 있어요. 저스틴선과 미국 정부, 거기다 중국 고래들이 들고 있는 코인, 뭔가 심상치 않죠? 아직은 관련 기사나 정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이 코인이 중국 코인이란 건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신기하게도 업비트, 빗썸,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더라고요. 아마 해외 기사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건데요. 눈앞에 보이는 차트가 중국 관련 이슈가 나올 코인인데,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해외 전문가들도 이미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AI도 최소 100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도 고래들이 꾸준한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수와 자본력, 그리고 중국 정부의 행보를 봤을 때 미국 대선 전에 이거 무조건 갑니다. 저스틴선이 언급한 이 코인 바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코인명을 언급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전부 잘리고 규정 위반이라고 경고를 먹더라고요. 한 번 더 올렸다간 힘들게 키운 채널이 날아갈 수가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는 공개해드릴 수가 없고요. 화면에 나오는 010
5753-7468, 010-5753-7468 위 번호로 상장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동명명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나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링크 눌러주셔서 번호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도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기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큰돈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중국이 이끌어가는 흐름에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